예쁜 그 모습은 나 예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고 참 좋다. 그 뒤에 것은 그 다음이 다음 주에 배워야 되니까. 왜냐면 어려워. 몇 번 해야 거기가 어려워서 요거를 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푸른 풀이 우거진 굴짝 시작.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속까지 아이고 눈물 날라고 해요. 눈물 날라고 해야 돼. 눈물 안 나면 목석이야. 시원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성 의원님들은 요번에 이 참에 목을 쪼개 올려서 남성 정으로 한번 해야 돼. 필 충만. 필 충만. 근데 이거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발성 연습을요. 시작할 때 발성 연습하고 저희는 시작할 때 이제 저기 이제 평성으로 내는 목을 많이 있는 이 보렴을 가지고 해요. 이제 말하자면은 상 이게 중성 이게 평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게 호흡이 길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음도 있고 고음도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평성으로 해서 목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기 좋게 이렇게 성대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렴으로 하고 있어요. 보렴 배우기 전에는 기초 발성으로 이제 뭐 아하하하하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뭐 옴 이런 것을 이제 해서 호흡하고 실어서 계속 목을 열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저기 봐야 이제 그 기초 발성을 쭉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목을 열기 위해서 보렴을 느린 그 평성으로 내는 목이 많은 그 보렴을 가지고 저희는 발성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선생님 그렇게.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만약에 이제 할 것 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발성을 해야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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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조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고 이제 음계를 좀 달리해서도 하고 스케일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렴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렴으로 지금 목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리를 하기 전에는 또 빗소리도 한번 해볼려? 원하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빗소리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어렵지. 한번 더 해볼까? 빗소리도 어려운 응? 거예요. 다시 닦고 여러 번 닦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남성 키를 한번 해야 한번 되니까 우리 본호님이랑 우리 한번 내보셔. 다 같이 한번 남성 정으로 한번. 소리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 대신 점으로 그냥 우리는 그 시간에 점을 잠깐 하면 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음도 제대로 못 찾았는데. 음을 제대로 못 찾으셨어? 네. 그럼 좀 더 찾아갖고 하셔 그러면. 왜
어떤 거 어떤 걸 지금 방금 했던 거? 예, 아니 빗소리도 지금 다들 그냥 예, 손만 아직 저기가 안 익었은 게 익어서 식었다는 거. 빗소리도 그 정도면 할 거예요? 그 정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하시고 되네요.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님 벌기다 하리건만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허허허 따가웠어